워시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좀 제가 매킨 스카프를 쓰고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죠. 왜 매킨 스카프를 썼냐, 이 비디오를 보고 오랜만에 한번 꺼내봤어요. 이렇게 쓰고 다니고 싶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 복장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미래 새로운 뮤직비디오 쿠차미덱 이게 올라왔습니다. 이거 N9II 앨범 수록곡이죠. 제가 굉장히 좋다고 했던 곡들 중에 하나입니다. 영보이 브라운이 이 곡을 만들었죠. 원미래 뮤직비디오가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 10시 25분이거든요. 25분 전에 공개된 따끈따끈한 비디오입니다. N9II를 저도 앨범을 되게 좋게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곡 많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미래 비디오는 뭔가 이렇게 뭐 짜임새 있는 그런 비디오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촬영하는 스타일이 많죠. 뭐 쇼핑을 하러 가서 무엇을 한다라든가 거기에서 느껴지는 바이브들을 그냥 자신의 가사에 담고, 가사도 보면 뭐 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원미를 질투하는 헤이터들도 많나 봐요. 근데 뭐 여러분들 아시죠? 질투는 하면 할수록 이 래퍼는 더욱더 빅맨이 되어간다는 거. 저는 원미래 그 허슬, 열정, 원미리 지금까지 다른 래퍼들과 달리 음악적인 타협 없이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방식을 밀어붙여서 성공을 이룬 것을 굉장히 존경하고 높게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원미래 쿠차미덱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명품 매장에서 저렇게 뭔가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느낌이 좋지. 이 곡은 원미리 오로튠 없이 그냥 힘을 빼면서 존재감을 알리는 트랙인 것 같아요. 좀 저는 뭐라 그래야 되지? 저렇게 뭔가 자연스럽게 내가 뭐 쇼핑하러 가면서 비디오도 촬영하고 약간 이런 느낌들 있죠? 되게 좋아해요. 원미리 뮤직비디오는 날것의 느낌이 나서 항상 좋아. 가끔은 원미리 오로튠 없을 때 목소리가 낯설게도 들리지만 또 자신이 오로튠이 없이도 이런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를 많이 또 트랙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 플렉스는 많이 했나 보네. 와, 진짜 여러분들, 아니 저는 솔직히 원미래 음악을 자주 듣지만 매번 이렇게 플로우를 들으면 야, 이게 아시안 래퍼가 어디까지 본토의 바이브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 참 경이로워요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뭔가 플렉스 나는 가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플렉스 나는 가사가 좋은 이유가 플렉스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을 가지고 내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좋은 것을 사고 뭐 좋은 옷을 사고 좋은 음식을 먹고 내가 거기에서 받은 영감으로 뭔가 새로운 창작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단 말이지. 오우. 태국 사람들은 좋겠다. 이제 코로나가 곧 끝나면 원미래 라이브를 이제 클럽에서 다시 이제 즐길 날도 머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곡들은 뭐 나이클럽에서 즐기면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 수 있겠지. 저 단체복 맞춘 게 되게 멋있다. 오우.
Let's go. Let's get it. Ay, ay, ay. 과연 엄밀입니다. 뭐 무엇이도 설명할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태우의 가장 더 하리스트 래퍼 하면은 역시 엄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N구2 앨범이 나온 지 지금 뭐 한 달?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저는 이동하면서 가끔씩 듣고 있거든요. 확실히 원밀이 어렸을 때 원밀과 지금의 원밀을 비교하면은 음악이 확실히 숙련돼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저도 아마 그렇게 느끼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제 진짜 트랩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원밀이 거의 뭐 원탑이에요. 더 이상 뭐 거기에 원밀에 대항할 대항마라고 생각하는 래퍼들은 제가 봤을 때는 보이지 않아요. 원밀은 가사를 보면 진짜 저도 해석한 거를 보지만 미국 래퍼들의 가사와 원밀의 가사의 어떤 느낌을 바이브나 에리투드의 느낌이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확실히 그만큼 원밀은 이 분야에 있어서 이 씬에 있어서 굉장히 오리지널러티에 이미 들어간 래퍼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원밀의 음악들 돈 얘기하고 플렉스나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는 사람들도 있는 걸 알아요. 하지만 또 반면에 또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처럼? 얼마나 더 돈에 대한 가사에 대해서 더 오리지널러티하게 가고 더 존경하게 가느냐가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밀은 이미 뭐 거기에 있어서는 거의 뭐 높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는 래퍼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를 봐도 멋있지 언제나.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